자, 오늘의 할 게임은 도와주세요 사토리님. 보니까 이게 동방 2차 창작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 빡통 머갈통 우초가 이제 뭔가 잃어버려가지고 뭐 찾으러 온다는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게임 시작해봅시다. 간만에 동북 게임이지. 프롤로그. 어째 뭔 상태야. 영 좋지 않네. 요새 계속 일만 했더니 몸이 전체적으로 피곤한 걸까? 능력도 제대로 써지 않는 걸. 애완동물의 마음소리가 익히잖아. 뭐 그건 그대로 중에서 좋지만 말이야. 늦게서 느긋하게 잠이라도 자볼까나. 사토리님! 어머 오크 왜 그러니? 왜 이렇게 많이 줘? 뭐였더라? 여권 정도 까먹지 말고 와준다면 좋겠구나. 죄송해요. 그래도 사토리님의 능력이라 바로 아실 수 있잖아요. 빨리 제 마음을 읽어주세요. 빨리요. 우초 그게 말이지. 뭐라고요? 과로 때문에 탈진해서 마음을 못 잃는단 말씀이십니까? 차리에서 다행이네.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니지만 말이야. 그런 까닭에 너가 잊어버린 걸 전부 읽어내기 힘들 것 같단다. 오늘 간식이 무엇인지 생각해내고 싶었는데 말이죠. 생각해냈잖아. 간식거리 얘기하러 온 거지? 아 맞아요. 역시 사토리님이야. 난 별거 안 했지만. 분명 오늘 아침에 간식이 푸딩이라는 걸 들었으면서도 괜히 기억이 나지 않아서. 아니 잠깐만. 지금 전부 생각났더니. 어라? 오늘 간식 푸딩이었지? 아니 미친 진짜. 아니 잠깐만. 나 좀 어울려주겠니? 어쨌든 지금 능력을 어떻게든 커버하는 수밖에 없어. 너가 푸딩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조건하에 잠깐 동안만 내 질문을 맞춰줄 수 없을까? 이런 능력을 쓸 수 없어도 나중에 잊어버린 것을 다시 떠오르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 그럼 시험해볼까? 사토리님 어떻게든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오크가 생각하는 음식을 맞추자. 가볍게 연습해볼까? 우선 뭔가 알아맞히기 위해서 오크에게 질문을 해야겠지. 뭔가 생각난 질문은 무작위로 색이 표시해줄게. 부드러운 음식이니? 맞아요. 자, 이걸로 한 가지 단서를 손에 얻었네. 라고는 해도 이번에 이미 푸딩이라는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말이야. 오크한테 한 질의응답은 좌측 상단에 메모로 표시돼. 왼쪽 발을 이동시키면은 이미 본 그걸로 할 수 있다. 오케이. 파란 음식이니? 야! 푸딩이 파란 음식일 리가 없잖아! 지금 미치겠네 진짜. 아이 시작부터 야라를 하네 진짜. 진짜 어이가 없네 진짜. 얼굴 옆에 서다인으로 상기시킬 수 있어. 오케이. 방금 말한 대답이 사실이니? 음식 푸른색이니? 그건 아니었어. 오케이. 지금 일단 능력을 남발해서 안 돼. 다시 쏟아지 게이지가 찰 때까지 능력 사용할 수 없어. 하씨. 어렵구만. 어? 빰빰. 달콤한 날씨 나니? 에이 어땠어? 야 이 새끼야! 돌겠네 진짜. 아니 수목이가 이 자리를 어떻게 맞추라고. 아 다시 물어볼 수 있다고? 아 제한시간이 줄어든다고? 좋아요. 야 이걸 직접 입력해야 된다고? 개쩐다. 딴딴딴. 떨리는 힘을 조금밖에 못쓰는 것 같네.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알 수가 없으니까 직접 밝혀낼 수 밖에 없구나. 능력을 안 쓰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아챌 수가 있는 거네요. 뭐 어느정도 썼지만 말이야. 답도 이미 알고 있었잖니. 야 이거 나중에 뭐냐, 야 이런 거 컨텐츠화도 재밌을 것 같지 않냐? 거짓말 스무고개 해가지고.
일부러 방해하는 식으로. 재밌을 것 같은데 이거? 어? 다른 이제 막 세담님이나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런 컨텐츠 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거. 더 이것저것 들려도 괜찮을까요? 응 상관없어. 오히려 환영이야. 그래도 오늘 이쯤에서 자야겠네. 따라단 따라다란 딴. 뭐야 업적 알람. 지문 횟수를 6회 이내로 클리어. 상기 횟수를 2회 이내로. 오답을 내지 않고 클리어. 역시 아직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업무에도 지장이 가니까 빨리 원래 컨디션을 되찾을 필요가 있겠는데? 사토리님! 무슨 일이지? 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맞다 과일이요. 과일이라 주민식구에 있을 때 택배 부재중 전화가 왔었는데요 과일 배달 예정이라는 거 말했던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오겠다고 말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 잊어버려가지고 전화 받아주셔서 고마워. 이리로 와보렴. 이리로 들어오도록 해. 당신이 까먹은 건 다시 상기시켜줄게. 사과 아니냐? 앞에 사과 표시했잖아. 잠깐만 소리를 조금 키워보자. 오코가 생각하는 과일을 맞추자. 붉은색이니? 어느 정도는 맞아요는 뭐야 씨 진짜 씨 아 미치겠네 진짜. 야 이 새끼야. 뭐지? 아 다냐? 안 달다고? 겉이 주황색이니? 속이 노란색이니? 아니라고? 아니 뭔가 이상한데 이거? 씨가 맞니? 아니 씨발 뭐가 거친 초록색이니? 씨도 먹냐? 아닐 거예요. 가볍니? 아이 씨발 진짜 씨 속이 불리니? 잠깐만 씨 잠시만 일단 이거 다시 하고 잠시만. 지금 막 보자. 속이 불다고? 너 다시 한번 생각해볼래? 속이 붉은색이라고? 잠깐만 속이 붉고 겉도 붉은 과일이 뭐가 있지? 체리? 아 체리? 아니 내 체리 단단하다 하지 않았나? 잠시만 달콤한 과일 아니고 너 이거 다시 한번 해보고 있지? 부드러운가? 애매하네요. 겉이 붉은색이니? 어느 정도 맞아요. 껍질도 먹니? 껍질 안 먹는다고? 껍질 안 먹는 과일이 뭐가 있지? 잠시만. 아 잠깐만. 아니 야 껍질 안 먹는다고? 뭐지? 잠시만. 토마토는 껍질을 먹을 텐데? 새콤한가? 아니 새콤한지 달콤한지 이거 속 하얀색 아까 붉은색이었다 그랬고 무겁나? 아니 나 왜 과일을 모르겠지? 무슨 과일인지 왜 모르겠지 나 지금? 잠깐만 먹는 부분이 주황색이네? 아마 붉은색인 것 같고 지금 크니? 아이씨 야씨 존나 어렵네 진짜. 아닌 것 같아. 석류 아니고 자몽? 아니래! 아니 뭔데! 야 비싸냐? 어느 정도 맞다고? 아이씨 잠깐만 뭐가 틀린 건데 이거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큰 과일 중립에 붉고 속이 붉었고 껍질은 안 먹는데 식감이 단단. 아이씨 아 뭐지 이게? 아니 씨발 이게 왜 복숭아야! 야! 이게 복숭아야! 약간 붉긴 하네. 약간 붉긴 하네 그래. 약간 불긴 하네. 틀린 건 아니네. 아니 약간 불다 그래가지고 나 진짜 그 빨간색들 생각했지. 진짜 개미하네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이야 진짜.
씨도 먹니? 전혀 아니라고? 일단 이거부터 확실하게 해보자. 씨 안 먹을 수 있니? 오케이. 씨 안 먹는 놈. 작냐? 진짜 이 개 같은 놈아! 동그랗니? 아이씨, 너 기억나는 게 없냐, 씨! 진짜, 씨! 돌겠네, 진짜! 장야오! 개, 씨! 너 진짜 일로와, 진짜! 개빡치네, 진짜! 작고, 씨도 먹진 않아요. 겉이 붉은색이니? 겉이 붉은색? 겉이 주황색이니? 붉은색 계열이라고 보면 되고, 속이 노란색인가? 어느 정도 맞아요, 뭔데? 진짜 미치겠네. 새콤한 과일이? 아니라고. 속이 하얀색이니? 아니, 속이 노랗고 하얗고 뭐냐? 약간 노란색이 작은 그 차도 안 그 뭐지 씨 안 먹는 배는 작다고 표현하기 애매하지 않나? 따단. 겉이 노란색이니? 아 겉은 붉은색 쪽 계열이고 비싸냐? 아마 아닐 거예요. 껍질이 단단한가? 그거예요. 껍질이 단단하다고? 잠시만. 껍질이 단단한 작은 씨 안 먹는 속이 하얀색이 약간 그렇다. 잠깐만. 껍질이 단단하다. 뭔가 이상한데? 맞아? 뭐지? 아니 잠깐만. 야 껍질이 단단하고 씨는 안 먹는 작은 껍질이 단단한 게 뭐가 있지? 뭐가 있지? 잠깐만. 겉이 붉은 편이고 껍질도 먹니? 단단하면 안 먹겠지. 그래 가볍니? 어느 정도 맞아? 식감은 어때? 어느 정도 맞다고? 잠깐만 뭐지? 부드럽니? 약간 단단한 말이 비슷하고 개 어렵네 진짜. 달콤한 과일이냐? 한번 떠올려봐. 약간 달달한 과일인데 속은 하얀색이고 작은 과일이고 씨도 먹고 속이 하얀색이고 껍질은 단단한 편이고 뭐지? 아니 뭐지? 아니 껍질이 단단하다고? 과일 중에 껍질 단단한 과일이 뭐가 있지? 대체가 과일이요? 잠깐만 대추 과일이야? 아니 씨 안 먹어요. 씨 안 먹어. 아니 근데 잠깐만 대추 일단 해보자고? 대추 아닐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니 참 미치겠네 야! 껍질이 단단한 게 왜 사과야!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아니 껍질도 먹지 않냐 사과? 아니 사과 손톱으로 벅벅 긁으면 껍질 다 까지는데? 미치겠네 진짜. 아씨 이건 에바지. 껍질이 단단하니 이거 씨 그냥 넘기자. 씨가 많냐? 씨 많냐? 다시 말해봐. 야 잘 생각해봐. 과일에 씨가 많아? 오케이 씨 많고 겉이 붉은색이야? 아니라고? 겉이 초록색이니? 겉이 초록색이라고? 뭐지? 속은 하얀색이니? 중립? 장과일이야?
잊어버렸어요. 씨가 많고 장과인이. 야 잠깐만, 이거만 물어보면 알겠다. 이제 장과인이니? 오케이 수박이다. 드디어 끝났다. 뭐? 수박이 아니라고요? 잠시만. 아니 속이 초록색이라고? 뭐지? 잠깐만. 멜론? 아! 진짜 몸 상태가 영 별로네. 오늘도 일을 적당히 하면서 요양이라도 해야겠는 거. 이럴 때 되면 사무조가 가능한 회사는 데리고도 있어야 되나? 나쁘지 않은 미친이야. 사토리님 무슨 일이니? 깜짝 놀라시기도 하네요. 평소에 누군가 방문하는 걸 미리 아니 대비가 될까? 무슨 일이니? 이게 그거요. 어 그러니까 지령전에서 있다 일하고 싶다는 동물용이 왔는데 현관에 있던 제가 맞이하면서 이번에 면접 보기로 했는데요. 그게 무슨 동물이었지? 아, 좋아. 동물. 어, 사족 보행하니? 그럴 거예요. 그럴 거예요가 아니고 제대로 대답해. 내 말이냐? 야이, 그치 사족 보행. 어, 육식성이니? 어, 어 초식 동물? 애완 동물로 키우니? 아닌 것 같고. 초식 동물의 몸집이 작니? 몸집은 큰 편이고. 어 동물원에서 인기 동물원의 인기 동물이라고 하면 근데 내가 모르겠는데 이거. 어 몸집이 크니? 기억 안 나요? 야 빨리 기억해내. 뭔가 그게 맞는 건 몸집이 좀 큰 편이고 그치? 어 들 수 있다는 뭐야? 위험한 동물이? 어느 쪽이라고 말하면 아닌 쪽이에요. 어 가축? 그러니까 라올님이 아키네이터가 되는 거죠. 소가 아니 잠깐만 소가 아니라고? 잠깐만 일단 육식동물 다시 한번 질문하고 잠깐만 아니 긴 꼬리? 꼬리가 긴 건 아니고 사족보행인데 꼬리가 길지 않다고? 잠시만 뭐지? 식용이니? 야 너 이거 중요해. 너 이거 중요해. 식용동물이라. 야 그러면은 돼지인가? 아 근데 돼지, 양 뭐 이런 거 많아. 돼지나! 아 드디어 드디어 좀 대화가 되는구만. 어? 진짜 미치겠네 진짜. 아니 빡통대가리랑 진짜 수목이 하는 거 진짜 개힘드네 진짜. 기억나서 다행이구나. 그래서 면접 언제 볼 예정이니? 분명히 일주일 뒤 오후쯤이었어요. 야.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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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녀석 근무로 잠을 못 잤다. 이러면 씨, 야, 제3의 눈이 아니고 두 눈도 못 떠요. 어떻게 눈 뜨고 다니냐? 씨, 미치. 요괴라서 괜찮은 건가? 사토리님 실례합니다. 몸상태는 좀 괜찮나요? 원래대로 돌아오기까지 좀 더 걸릴 것 같아. 아 맞다, 주방에서 필요한 채소를 사달라고 부탁했네요. 내가 무슨 채소를 사야 됐더라? 내가 뭔 채소를 사야 했지? 어린애 기척이 들린다고? 아니 야! 아니! 뭔데! 아 웃기지 마!
어이가 없네. 이것도 뭔데 이거. 아이씨. 아 웃기지 마. 주먹이랑 비슷한 크기. 아 꺼져! 노란색은 아닌 것 같고. 기다란가? 전혀 아니라고? 동그라니? 기억 안 난다고? 아 나 진짜 이씨. 생으로도 먹니? 맞아? 양파 아니라고? 향이 강해? 아닐 거라고? 향 강하지가 않으면은. 햄버거 재료 중 하나니? 아닌 것 같다고? 야, 나 지금 햄버거의 진심이다. 나 햄버거의 진심이다. 햄버거 재료 아니라고? 오케이. 따단. 수분이 많아? 수분이 많은 건 아닌 것 같고. 단단해? 뿌리 채소고, 그치? 다져서 먹나 보통? 그렇진 않고. 감자가 야채라 그래야 되나? 모르겠다. 아닌 것 같고. 뭔가 달랐다고. 익혀먹니? 혹시? 자 익혀먹는지 빨리 질문해. 대답해. 익혀먹는 재훈이. 익혀먹고 손보다 손이랑 비슷한 크기에 생으로도 먹고 익혀도 먹. 잠깐만 씨발. 잠시만. 익혀먹는 뿌리채소고? 아 고구마? 아니 고구마도 아니네. 기다라니? 아찔 나가씨. 아닐거라고. 아이씨 조졌다. 뭐지? 정답이 뭐지? 피 씨발. 아 낚였어. 낚였어. 개 낚였어 진짜. 아이씨 미친 진짜. 야, 야 내가 기축 삼고 있던 거, 기축 삼고 있던 게 다 틀렸어. 씨 미친. 아이고 두야. 미치겠네 진짜. 개웃기네 진짜 게임. 단단해? 하지 마라. 첫 질문부터 지랄하지 마라 제발. 단단한 재손이? 약간 그렇다는 뭔데. 손이랑 크기 어때? 손보다 큰가? 오케이. 손은 뭐래? 나가! 생으로도 먹냐? 그럴 거예요. 아이씨 믿지를 못하겠어. 뿌리채소다. 오케이. 야 일단 뿌리채소 다시 질문하고. 부에 가까운 모양은 아닐 거고. 익혀먹는지 생으로 먹는지. 이 새끼 일로와. 다시 한번 질문한다. 아이 진짜 안 됐지. 아이씨 나가 쓰레기야. 나가라고. 젠장 내 사자. 뿌리채소 아니고 그치? 기다라니? 아마 그럴거요. 당근은 뿌리채소잖아. 수분이 많니? 어느 쪽이라고 말하면 말 아닌 쪽인 것 같고. 수분은 그 맛있으니? 나가! 여름에 난 채소니? 뭔지 잘 모르겠네. 햄버거 중요해. 햄버거 중요해. 바나나랑 과일이잖아. 에오방? 에오방 1,2. 안돼. 영 에오방 꽤 괜찮은 얘기야. 거치 푸른색 조선이? 아마 아닐 거라고? 너 내 눈을 잘 봐. 내 눈을 잘 보라고. 너 진짜야? 에오버가 아니야? 개새끼.
아니라고! 아니라고! 햄버거 재료 아니고 겉이 초록색이고, 그치? 다져서 먹는다? 껍질도 먹니? 그럴거요? 뭐지? 아, 오이? 오이, 채소류 아니고 초록색에 겉에 초록색에 손보다 큰 기다란 겉이 하얀색이니? 이건 넘기고 또 피망? 아닌데? 대파인가? 대파 이런 종인가? 옥 오케이 틀린 말은 아니야 오케이 일단 길다란 껍질도 먹니? 아마 아닐 거라고? 익혀 먹니? 개츠 야랄하지마! 꺼져! 여름에 나는 채소는 아니고 햄버거! 난 햄버거의 진심이다. 그래서 햄버거에 들어가니? 이건 확실히 해야 돼. 햄버거 재료 아니고, 오케이. 겉이 하얗니? 겉이 하얀 거 아니고? 맛이 어떠니? 쓴맛? 어느 정도 쓰다고? 기다란 어느 정도 쓴 햄버거 재료. 아, 근데 파는 햄버거에서 많이 넣지 않나? 생으로도 먹니? 생으로 먹고. 파? 다져서도 먹니? 야! 내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르거든? 파는 다져서 먹잖아. 그치? 그러니까 햄버거 재료 아니니까. 뿌리채소 맞고 기다랗고 햄버거 재료 아니고 다져서 먹는 게 아니고 푸른 채소 아닐 거고 손보다 큰가? 중립 향이 강한지 한번 물어볼까? 아 이게 중요한 질문가? 아이 따가! 향이 강하진 않고 어느 쪽이라고 질문 다 떨어졌어. 아니 진짜 개 같은 놈아. 익혀 먹는가 중립이라고? 당근인가 진짜? 당근인가? 아니라고? 아니 뭐지 그러면? 야 너 이거 중요해 지금. 뭐지 그러면? 야 이거 뭐지? 진짜 에어박 한 번 더 적어보자. 아니라고? 뭐야 그러면? 아니 뭔데 그러면? 아스파라거스 진짜. 이건 다 정답으로 얘기했어도 난 몰랐다고 이건. 아니 많이 들어보지 못하잖아 아스파라거스는. 아이고
거치 하얀색이니? 맞아? 제대로 제대로 생각해봐. 거치 하얀색이니? 오케이. 생으로 먹을 수 있니? 토란? 아니 토란은 구워 먹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네. 수분이 많아? 아마 그럴 거라고. 익혀 먹니? 아니 근데 옥수수 생각하면은, 옥수수 생각하면 거치 한색이라고 하면은 여름에 난 채소 아닌 것 같고. 동그란 모양인지 한번 물어볼까? 오케이. 그건 아니고 손보다 크니? 손보다 큰 건 아닌 것 같고. 잠깐만. 야 무 나와. 뭐지? 잠깐만. 껍질도 먹는다고? 향이 강하니? 근데 무는 향이 강한 편 아닌가? 아니 뭐가 진실인지 뭐가 거짓인지 모르겠으니까 이게 참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진짜 무 기억 안 나. 햄버거 재료니? 이거 중요하다. 햄버거 재료니? 햄버거 재료 아니고 그치? 기다라니? 아마 그럴 거예요. 거치 초록색이니? 너 거치 안색이라면서! 야! 아이씨. 야, 이 팍통 대가리야! 너 그래서 손보다 큰지 제대로 대답해봐. 손보다 작은 편이고. 오케이. 그러면은. 손보다 작은 편의 흰색의 야채. 동그란 야채. 뭐가 있을까? 양배추는 손보다 크지? 샬롯이 뭐야? 생으로 먹는 건 아니고 구워 먹는다고? 아니야 흰색이야. 고치 흰색이야. 브로콜리 아니야. 마늘? 마늘 아니고. 동그란 모양 아니라 그랬잖아. 길쭉한 모양인지 한번 볼까? 길다랗고. 콜리플라워? 그건 또 뭐야. 나 아니네. 아이씨 진짜. 뭐지? 아이고 아이씨. 잠깐만. 범주가 너무 넓어요. 범주가 너무 넓어요. 틀린 말은 아니긴 해. 틀린 말은 아니긴 해. 손보다 크니? 일단 이거부터 제대로 대답을 해보자고. 주먹보다 크기가 크니? 이렇게 크지 않아요? 숙주나물이 얼마? 잊어버렸다고? 맛있으니? 나가! 나가라고! 여름 채소니? 저 정도 맞고. 수분이 긴축한 모양을 띄고 있니? 아니라고? 잎을 먹니? 거치 초록색이니? 거치 초록색이니? 손보다 크지 않은 거치 초록색은 아니. 아이 진짜 나가! 동그란 모양이니? 향이 강하니? 향 강하고 거친 흰색. 그럴 거예요. 한 다시 물어보자. 겉은 초록색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흰색도 한번 물어보자고. 확실하다고? 그럴 리가 없지. 껍질 먹을 수 있니? 해 어땠더라? 속이 노란색이니? 전혀 아니라고? 다져서 먹니? 다져서 먹고. 햄버거 재료니? 아니고? 나가! 다져서 먹는 거 한번 다시 물어보자. 맞다고 하면은 마늘 쪽. 오케이.
다져서 먹는 건 마늘일 가능성도 있지, 그치? 드디어! 드디어! 아! 마늘들님, 한파네요! 제대로 기억났어요. 그럼 심부름 다녀오겠습니다. 나도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아 진짜 진짜 개빡치네 진짜 별로 확신 안 서지만 로봇이 아주 조금 어린애 마음이 급하게 김탓이 아니었어. 능력은 회복되고 있군. 게임 이름이요? 도와주세요 사토리님이요. 차량? 설마? 뭐지? 몸 상태가 좀 나아졌네. 무리하면 안되겠지만 일은 다 끝내야 하니까 뭐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자. 사토리님 건강 어떠시죠? 어머 없고 이제 좀 괜찮아졌단다. 뭐? 상기 3회이네? 야 3번까지 포함이지 그러면. 3번까지 포함이지. 이내면 포함 아닌가? 3번 포함? 아 다행이네요. 아직 무리하지 말아주세요. 무슨 일이니? 아까 모리아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에너지를 써서 탈것을 만드는 것에 대한 설계 담당을 부탁하던데요. 정작 만들 탈것이 뭐였는지 까먹었어요. 탈것 오케이. 상기 3번까지 오케이. 뭐야 코인씨도 온다고? 아 미친 씨. 뭔가 그걸 생각나게 해주세요. 몸 아끼만 주려. 탈것 코인씨 인기척이 느껴져. 방 밖에 있는지 안 있는지 모르겠지만 뭔가 존재감 느껴지네. 그리고 뭔가 들고 있어. 폭죽인가? 아씨 우리를 놀래키려고. 아니 진짜 씨. 돌겠네 진짜. 아 메모한 것도 잊어버린다고? 아이씨 미친. 아 아이고 진짜. 물과 관련 있니? 물과 관련 있는지부터 한번 물어보자. 자 물에 관련된 거니? 배 아니라고? 용도가 있는가? 나가! 시속 50km 이상이니? 아닐 거라고? 핸들이 아니 당연히 핸들이 있겠지! 기계 동력이니? 나가! 장난치지 마! 경계 쓰니? 경계 쓰는지 나가. 오크 경계 쓰는 건지 한번 물어보자. 경계 쓴다고. 잠수함은 아니네. 경계 쓴다고? 전투 목적이니? 전혀 아니고 그치? 운반 목적이니? 아니라고? 그럼 뭐야? 요트? 이거지! 이야! 단번에 성공하고요! 미션 성공. 이야, 이거지! 아유, 미션 원 감사합니다.
와, 야, 야채는 너무 넓었어, 범위가. 야채는 범위가 너무 넓었어, 진짜. 그냥 땅에서 볼 수 있으면 다 야채라 그러니까 이게 참 진짜. 기억났어요. 이걸로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사토리님 유황하신 동안 자료들이 잔뜩 모였습니다. 다행이네. 그럼 잘 부탁해. 코이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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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숙주나물 콩나물은 진짜 뭐야 도시 이름 아니 야 제발. 제발. 제발 그러지마. 사토리님 그럴 수 있으니까 뭔가 필요하신 거라도 꽤 건강해진 기분이야. 조금 더 쉬면 될 것 같아. 와 다행이네요. 오늘 뭘까 먹니? 지렁가 근처에 새로운 시설을 단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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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일반인이 가는 곳이야? 와, 까먹었다. 시작부터 지랄하지 말고 일반인이 생각하는 거냐고. 일반인이 가는 곳이군. 음식과 관련이니? 아닌 것 같고. 나가! 쇼핑이랑 하룻밤을 보내니? 전혀 아니고. 놀러 가는 곳이니? 쇼핑은 다시 한번 가서 돈을 버나? 아닌 것 같고. 가서 돈을 쓰나? 잊어버렸다고? 나가! 너도 장난치지 마! 자, 생각을 다시 해보자고. 나가서 돈을 쓰는지. 돈을 쓰는 건 아니라고? 뭐지? 쇼핑하러 가는 건가? 도박과 관련 있나? 잠깐만? 돈을 많이 쓰나? 도박이랑 관련 있다고? 잠시만. 야, 도박 다시 한번 물어보자. 취하는 거 관련 있나? 아니라고? 잠깐만, 경비 사무하니? 뭐지? 밤에도 영업하니? 아니, 밤에도 영업 안 하는 도박장이 어딨어? 어린이야, 어른 쪽이 어느 정도 잘 어린이니? 아마 아닐 거라고? 잠시만. 입장료가 있니? 입장료 필요 없고. 동물과 관련 있나? 전혀 아니고. 물과 관련 있나? 아니, 도박 어디 갔어? 오래 머무니? 도박과 관련 있나? 도박과 관련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셨구나. 개새끼야. 일본풍이니? 개체차가 크다 보니 아무래도 대상에 따라 다르다고? 가서 돈을 쓰는지도 모르겠고 일반인도 갈 수 있고 음식점이랑은 아닌 거. 음식이랑 관련인지 한번 물어볼까? 다시 아닌 것 같다고? 다시 한번 대답해봐. 음식이랑 관련 있니? 음식이랑 관련이 없구나. 나가. 이거는 돈 쓰는 건 아니고 쇼핑하러 가는가? 그렇다. 그러면은 백화점? 아씨. 아씨 진짜. 야, 놀러 가는 거 뭘지? 놀러 가는 거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놀러 가는 곳은 아니다. 일반인이 가는 거 맞고, 그치? 돈을 많이 쓰는 거 아니었고, 그치? 하룻밤을 보내나 아니었고, 그치? 그러니까 돈을 벌지도 쓰지도 않는 그런 박물관 같은 곳인가? 아이씨, 갑자기. 동물 관련도 아니고, 그치? 경비가 사모한지 물어볼까? 경비가 사모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경비가 사모한다고? 박물관이 아니라고? 아! 개 아깝다! 아, 비슷했는데! 아, 개 비슷했네 진짜. 아, 와, 이건 좀 아깝다. 빠밤 빠밤 빠. 쇼핑하러 가니?
어느 정도 맞다고? 어느 정도 맞는지 약간 그렇단 뭔데 쇼핑하는지 한번 물어보자. 야 이 새끼야. 부담없이 들어갈 수 있고 어린이용인지 한번 들 물어봅시다. 어린이용인 것 같고 치안과 관련 있니? 전혀 아니고 일반인이 가는 곳이니? 잊어버렸다고? 개 진짜 도박과 관련 있는 곳이니? 기억이 안 난다고? 도박과 관련 있니? 한번 물어보자. 나가 음식과 관련 있니? 음식이랑 아마 관련 있고. 너 쇼핑하러 가진 않고 음식이랑 관련 있고 애들? 뭔가 보러 가는 건 아니고 물과 관련 있니? 종류에 따라서 다르다고? 밤에도 영업하니? 아니라고? 잠시만 일단 음식과 관련 있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일본풍? 개체차가 크다보니 아무래도 규모가 큰가? 규모가 큰 편이다. 입장료가 있니? 아닐 거라고? 가서 돈을 버나? 음식과 관련 있나? 음식이랑 관련 있는지 다시 한번 잘 생각해봐. 음식이랑 관련 있는 거. 경비가 사망한가? 돈을 많이 쓰고 애들 저거 뭐지? 애들과 관련 애들용인지 이거 한번 다시 물어보자. 도박 관련 아니었지, 그치? 그리고 밤에 영업하는지 아니었고 쇼핑 돈을 쓰는 곳인지? 모르겠고. 아 애들 관련 쇼핑 아니었잖아, 그치? 음식점 관련일텐데? 뭔가 보러 가나? 음식 관련인데? 아니 좀 오래 먹으려나? 아이 짐은 다시 다 해야 되잖아 이씨. 어린이 애들용 애들용이니. 애들용이 아 진짜 씨. 애들용 음식과 관련된 애들용이라고? 뭐지? 아니 애들용 뭐지? 아니 아니 애들용 음식이랑 애들용이랑 동물도 아니고 모르겠네? 아니 아쿠아리움 규모가 큰 시설 음식과 관련 있는데 놀러 간다고? 애들용이고? 동물과 관련은 없다고? 뭐야 이거? 놀이공원인가? 와씨 허 어우씨 힘들다. 근데 환상의 놀이공원이라고 하면은 꽤나 어울리긴 한데? 힘들어. 뭔데 이건? 뭔데 이거 잠시만 뭔데? 아니 잠깐만 뭐지? 사토님 오늘도 좀 도와주세요. 아까 우리한테 손님 왔는데요. 전화를 부탁받아서 말이죠. 쓸모없어진 신체를 사 뭐? 에? 아니 뭔 소리야 이것도. 야 장기 신체 오케이. 신체 부위 겉으로 보이니? 이거 개 중요하거든.
개객기야. 내 이럴 줄 알았다 진짜. 재생하니? 아닌 것 같다고? 음식과 관련 있나? 아니요. 손이 닿는가? 손이 닿는지 큰가? 작냐? 아니 진짜 이제 기억도 안 나면 어떡해! 빨리 기억해내. 큰지 작은지. 긍정도 야. 긍정도 부정도 아니라고? 중요한 부위냐고? 맞다고? 뭐야 겉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보이는데 없으면 바로 죽을 건 그 에반데? 허리보다 왠지? 아니야 겉으로 보이는 거 확실해 지금. 이거 틀렸어 지금. 많은가? 전혀 아니라고? 피가 나나? 아 거치니까 피가 나겠지. 움직일 수 있나? 대가리라고? 아닐 것 같은데? 야, 잠깐만. 움직일 수 있고. 허리보다 위인지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중요한데 지금 허리보다 위인지가 중립이 이게 말이 되냐고! 허리냐고, 그러면! 어? 빨리 내놔! 뭐라고? 아니, 야! 아니, 야, 허리보다 위인지 아닌지 중립이면은 뭐 어디야? 야추인가? 아, 잠깐만. 야, 뭐지? 아니 겉으로 나타나는 거야. 허리보다 위가라는 소리야. 하이빌의 허리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중립이라고. 야 진짜. 아 그래. 뭐 그렇게 치면 그럴 수 있다 치자.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니까 그래. 사과 껍질이 단단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 그럴 수 있다 쳐. 손이 다 진짜야? 이렇게 딱딱하니? 아니라고? 음식에 관련 있니? 아니라고? 작은가? 아 진짜 뭐 기억나는 게 크다고? 겉으로 보이는 부위는 아니라고?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질문해라. 허리보다 위니? 허리보다 위. 그치? 많은가? 기억 안 나. 많은지 한번 다시 물어보자. 많은 건 아니고 그치? 움직일 수 있니? 허리보다 위에? 피가 나고? 겉으로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고? 많다고는 말 못할 거고, 그치? 아, 안 움직이지? 아, 씨, 미친. 근데 안 움직이는 데가 있다고?
뭐지? 아이씨 미친! 아씨 이걸 당했다! 야 진짜야? 야 이거 없으면 죽어? 개개껴. 허리보다 위인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인데 사실. 어지. 혹시? 아니라고? 아이씨 젠장. 겉으로 보이는 부위가 아니라고? 내장? 이거는 다시 물어봐야지. 아니 그럴 거예요는 뭔데? 아 또 중립이야? 아니 손이 아니라 그랬잖아 근데. 겉으로 보이고 중요한 부위 아니고 손은 아니고 상처 입은 피나고. 뭐지? 아니 겉으로 보인대잖아. 대장이 어떻게 보여 겉으로. 진짜 막 진짜 허리인거 아니지 이번에. 응? 손가락? 이거 한번 물어보자. 많은 부위냐? 아니요? 야 그럼 진짜 허리 한번 해보자. 아니 뭔데 그러면 허리에서 중립인데. 뭐지? 창고 잊어버렸고. 손이 닿니? 손은 닿는다 치고 겉으로 보이는지 이거 중요하지 일단은. 진짜 이씨 진짜 생하니? 아 진짜 크냐? 크다 그러고 피가 나니? 중요한 부위니? 너 이거는 내가 조금 더 질문 자세히 봐야겠는데? 중요한 부위는 아니고 그치? 음식이랑 관련 있나? 많아? 아 진짜 씨 움직여?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 뭐지?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 뭔데? 씨. 잠시만. 뭐지? 설마 털 아니냐? 털 아닌데? 아니 이게 뭐라? 종류에 따라서 다른 건 뭐야 대체? 뭐지? 몸에 많은 부위가 많을 텐데 그럼? 뭐지 그러면? 아니, 대상에 따라 다른 경우. 아니 머리카락이 허리보다 아래로 간다고? 아니 에반데?
중요한 부위 겉으로 보이는 건도 중요한 건데 재생해? 아 근데 재생 안 하겠지 그치? 겉으로 보이는 건 나중에 하고 허리보다 위니 이거 그냥 넘겨 개같아 이거 진짜 허리보다 위일 거예요 그치? 겉으로 보이는 거는 그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코이시 꺼지고 그치?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요 사투리 그 뭐야 오크 나가고 음식에 관련 이거 음식 관련이 난 좀 애매하지 않냐 저것도? 딱딱한가? 딱딱하지 않고 상처림 피가 난가? 그럴 거예요 움직일 수 있니? 드디어 빰빰빠라 됐다 완벽히 생각했어요 우리한테 알려주고렴 이번 생을 떠나면 하는 이별사 같은 소리 해도 말이지 배꼽 모으는 것보다 낫지 않아요? 하드 난이도와 루나틴 난이도 선택 가능합니다 뭐지? 아 제한시간이 짧고 오답시 페널티가 증가합니다 오린과 코이시가 나타나지 않은 스테이지에서 출연합니다 그냥 그런 식이구나 뭐야 스테이지 엑스트라? 이것도 있네? 뭐지? 누군가 왔네? 그구나 네 들어오세요 실례합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아봐주는 거 편리하네요 야 이거 존나 어려운데 나 신장애들 모르는데 나 이름 잘 모르는데 빠바밤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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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근데 뿔 없는 애가 훨씬 많아가지고. 아씨. 요게인가? 요게 그럴 거예요. 뭔가 쓰고 있니? 아닐 거라고? 스승이나 고용이님 위. 와, 씨, 어려운데, 이거? 플레이어블로 나온 적이냐고? 어, 잠시만. 요게, 잠깐만, 맞아? 요 플레이어블은 되게 중요한 힌트인데? 잠시만. 그러면은. 이거지! 이야! 아니 근데 플레이어블이 되게 큰 저거긴 해. 아마 요게였나 모르겠네. 넓은 의미로는 요게 쪽이긴 요나? 사쿠야가? 저 구라핑이야? 저 모르겠네 씨. 딴딴딴딴딴딴 완벽한 인간이라고? 와 이것이 동덕? 아니 이건 동덕이 아니고 좀 찍었어 솔직히.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번엔 못 맞출걸? 플레이오블 아니면 내가 못 맞춰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니? 이거 중요해. 인간이니 이거 중요해. 아이씨 요게면 범주 존나 넓은데 진짜. 파란머리 아니고? 보라머리 아니고? 신인가? 그는 신인가? 잠깐만 신 누구누구이지?
야, 신이면서 윗사람이 있다고? 이 맞아? 아니 잠깐만, 그럼 신이 틀린 것 같은데? 신이면서 윗사람이 있는 애들 있나? 아니 근데 수아코는 윗사람이라고 하긴 좀 애매하지 않나? 신 다시 물어보자. 이거 뭔가 이상해. 신 다시 물어보자. 아, 최종 보스 중요한데? 잠시만, 잠깐만. 아, 요괴는 맞겠지. 인간이 아닌데. 아니 개새끼가 인간도 아니고 요괴도 아니고. 그러면 신인, 아 하긴 신이면은 맞긴 하지 그럼. 마법사는 키리사메 마리사. 최종 보스인 거 중요해 이거. 너 꺼지고, 그치? 최종 보스인지 아닌지 정말 중요하다. 맞니? 최종 보스 아니고? 그러면은, 아씨 잠시만. 그러면은 잠깐만. 와, 잠깐만. 초록머리 아니고 영혼, 영혼인가? 예, 그러면은, 아 잠깐만. 아닌데? 영혼인가? 저 구라핀 같은데? 아이 젠장! 리본을 맸니? 아마 그럴 거라고? 신이? 뿔이 있다, 뿔이 없다 그랬고, 그치? 벌레와 관계 있다고? 벌레 신이 뭐가 있지? 전에 인간이었나? 아니라고? 진짜야? 한번 물어보자. 와, 씨, 모르겠는데?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 신적인 존재인데 윗사람이 있고, 동물 모티브? 인간 아니라 그랬잖아. 플레이어블 아니었고, 그치? 윗사람이 있다 그랬지? 검머리 아니고 뭔가 쓰고 있나? 까먹었고. 음악과 관계 아니고 요정도 아닐 거 아니야, 그치? 요정은 아닐 거야. 신이면은 자매가 있나? 아, 자매가 있나 하면 그 아키 시스터즈 걔네들 아니냐? 신적으로 하면은? 근데 걔네들은 상사가 있다고 말하기 좀 그렇잖아, 그치? 아니 상사 있는 신이 뭐가 있지? 잠깐만, 신이 구라핑인가? 그건 말이 되긴 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개새끼야 근간이 다 꼬였다. 그럼 뭐지? 그냥 상사 있는 요괴가 존나게 많은데. 아니 상사 있는 요괴가 몇 마리인데 이거 씨. 몰라 누군지. 미안하지만 나 처음 들어봐. 그냥 누구야. 미안하지만 나 그냥 처음 들어봐요. 귀영수 오면 보스라고? 잠깐만. 어? 잠깐만. 동방.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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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신상이야, 신상. 귀영수면 신상이야. 어렵다. 아이 어렵다. 애들 그 뭐지? 생각나는 걔, 나 귀용수에서 생각나는 걔밖에 없네. 그 엑스트라에서 그냥 깡공 갈기는 있잖아. 나 그 정도밖에 생각 안 나 사실. 사키 자매 있니? 아 잠깐, 인간인지 먼저 물어봤어야 했는데 이거. 이런 건 필요 없고. 머리 색깔은 솔직히 너무 많아. 요괴니? 요괴가 아니라고? 야, 요괴가 아니면 좀 많이 좁아지는데. 개, 차, 빨리 무장.
귀신 까먹었고. 초록색 이미 아니고? 마법사? 마법사 아닌 거 아니야? 인간이 아닌데, 씨. 영혼이니? 들어가지 마! 와, 까먹었다, 진짜, 씨. 이건 빼고 오지? 넌 나가! 따단단단단단단단단단단. 아, 근데 윗사람 없는 요괴가 많이 없어, 생각보다. 최종 보스로 경험 있는 녀석이니? 최종 보스! 어? 야, 잠깐만. 최종 보스. 최종 보스 요괴. 그리고 이거 중요하지 않나 나름? 동물 모티브 중요할 것 같아 이거. 동물 모티브 물어보자. 동물 모티브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동물 모티브가 아니라고? 그럼 우츠오나 란도 아니지 않냐? 걔도 여우종 아니야? 아니 야! 반인, 아 근데 야 반인 반유면은 인간이냐 요괴냐 생각해보니까 씨 반인 반유라고 하면은 또 씨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야 인간이니? 한번 물어볼까? 어? 반인반요 그딴 거 할까? 개개끼가 진짜. 아 진짜! 젠장. 그 인간은 아니고 그 요괴고 주연은 뭐야? 주연은 아니었는데 엑스트라 보스였을 수 있고 그치? 마우스 아니고? 아니 야 신이 요괴 범주에 들어가냐? 이 게임에서? 이거를 잘 모르겠네 내가? 신! 근데 신이네! 요괴인데 신이네! 에이린? 에이린이 그 약 만드는 애인가? 잠깐만 나 기... 아 나 왜 이름은 들어본 것 같은데 왜 기억이 안 나지? 에이린 동방 야구코로 에이린. 어 얘 그 약 만드는 놈 아니야? 그치? 아씨 머리 아파. 야 근데 아씨 야 아니 근데 그 뭐지 뭐라 해야 되지? 단순한 수목인데 어? 주차장가 빡통대가리여서 재밌는데? 야 이거 재밌는데요 이거? 얼마였지 이게? 뭐야 만원도 안되네 이 정도면은 해자네. 하... 자 일단 오늘은 그러면은 오늘의 이제 도와줘요 사토리장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아 재밌었다 그래도 간만에 동방 2차 창작이네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